근데 출발을. 지금 해단식 발언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본인 말 외에는 새 정치를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핵심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노예한 건데. 아, 노예한 겁니다. 노예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뭐 그렇게까지 해석이 됩니까? 약간 아니 왜냐면은 전부 다 새누리당이나 이번 대선은 전부 국민의 여망과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나는 새 정치를 계속 하겠다. 5년 후에 거의 뭐 출정식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나다. 내가 이 새 정치를 열 수 있는 바로 그 적임자다. 이거를 강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하여간 뭐 라프하게 말하면 그렇게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네. 근데 표현만큼은 좀 신중했던 것 같은데. 네. 뭐 하여간 요지는 여야를 싸잡아서 비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정치는 안 된다. 네. 근데 그래서 사실 뭐 안철수 이 사람이 얘기해서 그 무슨 뭐 이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사실 기본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대선 정국이 최상의 카드를 고르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지금 더 이상 더 훌륭한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안철수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네. 안철수보다 더 하여간 위대한 뭐 메시 같은 사람 필요한 건데 아. 그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는. 국민들이 볼 때는 네. 실망한 거 아닙니까? 여야의 의원들에 대해서 그 전폭적인 현재 의원들 중에 뭐 후보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지지를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해방 이후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이승만, 김구그렇듯 하면은 두 분 다 50% 넘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도 그런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방 50년, 60년 이렇게 됐는데. 그 우뚝 쓴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네. 사람마다 평가는 다 YSDJ 뭐 포함해서 약간 뭐 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계시고 네, 박정희 대통령. 근데 이게 하나의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자꾸 좀 그릇이 작아지는 느낌을 좀 받아요. 아, 인물의 네네. 인물 안에 지금 네, 인물 안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보면은 문외한이잖아요. 그리고 네. 저처럼 수십 년 동안 정치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여간 뭐 아주 의외의 인물인데 네. 그냥 청춘 콘서트니 뭐 한다는 건 알았지만은 대선 후보로 뭐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리라는 뭐 상상을 못했죠. 네. 근데 약간 마지막에 좀 드랍을 해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 드랍하지 말았어요. 예, 저는 그거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서 그렇게 촉망을 받고 또 지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뭐 3자 대결 구도로 가서 승리하기는 어렵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그냥 저는 계속 밀고 갔어야 그렇죠. 된다. 밀고 갔어야 했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렇다면 네. 이제 삼국지 비유가 되겠죠. 그렇죠. 유비 조조 송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뭐 박근혜 후보 쪽인 뭐 조조에 가까울 테고 제일 넓은 영역이니까. 조조가 그렇죠. 박근혜. 그렇죠. 그리고 유비가 안철수가 되겠죠. 안철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송건이 이제 송건이 민주당 민주당의 문재인 되겠죠. 그런 3자 구도가 될 텐데 네. 지금은 뭐 유비가 드롭한 상태예요. 그래서 네. 지금 송건하고 뭐 조주가 붙는 겁니까? 네. 뭐 송건하고 조주가 붙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송건 입장에서 막아내려면은 유비를 네. 끼워 들어가지고 네. 막아내는 수밖에 없죠. 네. 그게 뭐 그렇게 하면은 적벽대전의 역전승이 되는 거죠. 아 그때도 적벽대전 보면 송건하고 그렇죠. 네. 유비랑 손을 잡죠. 손을 잡았죠. 네, 네. 유비가 도우러 가는데요. 도우러 가죠.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도우러 안 갑니다. 막판에 어떻게 도우러 갈 것 같습니까? 오늘 기사 보니까 도우러 갈 것 같은 뭐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뭐 여기까지는 기사가 나오던데. 이게 재미난데 말이에요. 네. 이게 그 아까 말씀 이제 YS 대선 가는 그 네. 당시라든지. 네. 그 당시도 그 YS가 그 포항에 그, 돌아가신 말이죠. 박태준 회장. 박태준 그분을 찾아왔어요, 거기. 네. 그래서 뭐, 약간 단독 독대하고, 근데 그 둘이 또 악수하고 이렇게 헤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뭐, 그, 온 정성을 다 하는 거죠. 네. 뭐, 최근까지도 그 3당 통합이라든지 또 그 이후, 뭐, 이후에 또 뭡니까, 그, 뭐, 단일화? DJP 연합. 아, DJP 연합. 뭐, 네. 뭐, 또, 최근에까지도 말이죠. 그, 이해창 전 후보가 뭐, 박근혜 씨를 찾아간다든지 또 뭐. 네. 많았죠, 그런 게. 네.
바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캠프의 그 참모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거든요. 네. 어떤 대선이든 압도적인 게 불가능하죠. 해방 이후에. 네. 그러니까 그 중간분, 어? 중간층을 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 연합세력 만들어서 엎어치기를 해야 될 텐데, 아, 그게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난번에 정몽준하고 또 노무현 후보 이제 그 경우에 정몽준 씨도 뭐 자기 얘기했더구만요. 이게 뭐 대국민 사기극이다. 뭐 그런데 네. 본인 뭐 드랍했거나 또 아니면 본인이 아니게 밀려서 뭐 나왔거나 하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뭐 단일화가 아니에요. 아주 이게 뭐 분통 터지는 걸 수도 있고. 네. 아. 요번 그 안철수 씨 그거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까지 뭐 딱 잘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분 좋게 뭐 한 건 아닌 건 분명한 거. 그냥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니죠 이번에. 기분 나쁘게 했죠. 예. 줄다리기 하는데 줄 선 내버리고 엉덩방아 찍은 거 아닙니까? 상대방.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누굽니까 문재인 씨?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자기네가 바라지 않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네. 단일화 손잡고 해서 엎어치기가 가능한데.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특사들 보내서는 안 되고요. 본인이 직접 가야죠. 아니 설령 쇼라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 YS가 박태준 찾아간 것은 사실 쇼거든요. 네. 네. 무엇을 보여줘야 돼. 아 직접 본인이. 보여줘야 돼. 지금 선거운동하러 갈 게 아니라 직접. 그렇죠. 노무현도 네. 사실은 정몽중 내 집 바로 앞에 가서 서 있었죠. 서 있었죠. 그게 네. 표가 나 저는. 그게 엄청났습니다. 몇 백만 표 옮겼을 걸로. 그때 막 다 생중계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새벽 1시에 문 앞에서 떨고 있는 노무현 후보가 그대로 생방송 나오면서 오히려 정몽준 후보를 욕한 사람이 많았죠. 그렇죠. 그게 표로 다 간 거예요. 네. 문을 그냥 대문을 잠가버렸으니까. 문재인 씨도 그런 뭐 약간 진심을 담은 거든 네. 약간 그게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막판 엎어치기 하려면. 아, 막판 엎어치기 하려면 그런 진심을. 그렇죠. 그럼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럼 아버지한테라도 가야 되겠네요. 뭐, 하여간 방법을 동원해야죠. 어디 있는지를 해가지고 네. 해서. 뭐, 서울에 왔다 갔다 한다는데, 언론 보도에만 잡히고 당사자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참모진들도 참 황당한 거죠. 네, 참모진은 알고 있겠죠. 근데 비굴한 모습을 국민의 앞에서 보이는 거가 고민하시게 하는 거 아닐까요? 비굴하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 본인이 지금 뭐 앞서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민들 앞에는 그 설령 쇼라 하더라도 말이죠. 네. 아 이게 본인이 정말 당선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만 돼요. 감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조조가 다 이긴 싸움 놓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선거한테 졌죠. 바로 자만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거 그 지금 보름 남았습니다만 한나라당 진짜 경계해야 된 게 새누리당이. 새누리당. 예. 목하고 허리를 진짜 생각보다 더 굽혀야 돼요. 아 지금 목 네. 목뼈가 쓰면 네. 안 되죠. 목뼈가 굽혀됩니다. 이게. 정말 그 아까 쇼라도 말 허리 죽는, 허리도 죽는 90도로. 모습을 보여야 돼요. 네, 우리나라 90도로. 사람들은요. 예. 네. 이게 뭐 잘났다 해가지고 다 됐다 이러면 아주 그 단박에 돌아. 네. 이해창씨도 잘 나가다가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진짜 겸손해야 돼요. 대선이라는 게. 네. 네. 지금 어떻게 판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아, 마지막 그렇게 이제 역전 카드 하나 있네요. 네, 안철수 그거 뭐. 아니면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왜냐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삼국지 구도처럼 이렇게 가다가. 네. 지금 한 사람이 이제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세력을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다 뭐 생각이 되는 겁니다만, 네. 끌어와서 이제 엎어치기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쪽도 뭐 그 바보가 아니니까, 지금 안철수 쪽에 이쪽을 뭐 우리가 오히려 더 반역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게 있어요. 한국의 뭐 약간 전체적인 정보를 업그레이드 시킨 면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든 야든 말이죠. 야, 이게 뭐, 너희들 안 된단 말이야. 새로운 정치판으로 가라. 그러니까 약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민주당의 무슨 뭐 박지원이라든지 뭐 이해찬? 이 사람들이 올드 페이스 아닙니까? 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보여줘야 될 시점에 자꾸 네. 옛 얼굴도. 뭐, 새누리당이라고 더 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니까. 네. 어? 뭔가 좀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최상의 카드를 뽑는 게 아니라 재미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네. 그
이게 큰 그릇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자꾸 네. 자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남북통일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남북통일이 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예. 아니, 그 뭐 북한이 그게 나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아, 통일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 지금 중국, 지금 키를 중국이 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네. 뭐 영양주사 끊으면 이제 예? 숨 막혀서 이제 뭐 고사 상태인데 말이야. 네. 그래서 그, 뭐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이게 메시아 갈망론이에요. 한테서 보면. 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다. 예, 갈망이야, 정말. 그 국민들도 그렇고 역사의 흐름으로 봐서도 그렇고 남북 통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예, 여기서 지금 대통령 된다 이 차원을 더 뛰어넘어가지고 아, 메시아. 비전을 네. 제시해줘야 돼요. 네. 지금 비전 뭐 있습니까? 어? 기왕의 꽃점이 헐겠단 말이야. 뭐 이런 수준에 지금 그치고 있잖아요. 통일이죠. 지금 예. 비전이 큰 비전을 큰 내려. 비전은 통일이죠. 경제 대국. 그렇죠. 문화 대국, 경제 대국. 경제 토대로 해야 네. 되고 또 경제 위에 또 이 군사로도 대국이 돼야 돼요. 네. 지금 군사 이거 지금 아주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자주 국방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우리는. 그렇죠. 자주 국방은 우리가 뭐 거기로 올인해가지고 중국하고 뭐 일본하고 맞짱 떠라 이런 식은 아니고 네. 최소한도 그들이 어떻게 갈 때 우리가 세컨드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아주 너희들도 각오하지 않으면 한국을 넘볼 수 없다 말이야. 이런 걸 보여줘야 돼. 너희들도 다친다 말이야. 우리가 임진단한테 말해요. 외선들 뭐 외병들 이렇게 왔는데 막 조선병들이 가가지고 무기가 때문에 무기가 다 녹슬었어. 싸울래야 아.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아. 얼마나 태만이 했냐. 당시에는 물론 그 예, 이 선생님 말이야. 10만 양병설부터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인선이 싸우는 바람에 왜 쓸데없이 백성들 고생시키느냐. 그 성, 산, 수축하고 이런 거 다 철폐했다고. 네. 안 들어온다. 네. 사람들까지 다 했는데, 갔다 온 사람은 얘가 서로 달라. 네. 동서양편이, 아, 도요토미 보니까 쥐새끼처럼 생겨가지고, 네. 절대 못 올 거다. 그, 결국 나라가, 아, 이거 뭐.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 아닙니까? 네. 그 책임 아무도 거의 못... 망했죠, 뭐, 거의 사실. 망한 거나 다르고. 네, 7년 동안 그랬는데. 네. 백성들이 뒤집어져가지고 도망가는 왕, 이걸 가르쳐 주잖아, 전리 도망갔다. 그렇죠. 그 왕자도 잡아다가 외군한테 바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심이 뒤집어졌던 거야. 지금 상황도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IMF 이후에 한국 국민들, 지금 대다수의 중산층이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사람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그 분노가 안철수한테 가. 안철수가 언제 정치한다고 했습니까? 다 근리관계 바로 그런 국민들의 분노 또 네. 기대 희망 네. 이게 다 글을 쏠린 거예요. 네. 이거를 이명박 후보한테 기대를 했는데 네. 더 팍팍해지니까 네. 노무현한테 기대했던 게 무너지니까 이명박한테 갔던 거고 이명박한테 네. 무너지니까 안 되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가지고 지푸라기 잡는 신경으로 저는 안철수한테 갔다고 봐요. 네. 안철수를 좀 무시하는 네. 얘기가 아니라 네. 아무튼 그런 누군가가 필요했던 시기에 네. 딱 맞아떨어지고요. 국민은 기다림에 지쳐있고요. 지금. 아 기다림. 자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